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차량인 신형 G90이 빠르게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두터운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차량이 해외나 국내 도로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실내 핵심 공간인 운전자 공간이 포착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특히 렉서스의 실내를 닮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포착된 운전자 공간을 보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중간에 경계가 포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차의 개발자가 봤다면 새롭게 포착된 사진을 보며 렉서스와 안 닮았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실제 차량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선보일 제네시스의 최상위 차량인 G90 풀체인지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국내 도로에서 G90 차량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겠죠. 하지만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의 모든 것을 담은 차량이라서 관심이 높은 차량이죠. 먼저 새롭게 포착된 사진부터 체크해볼게요. 렉서스와 닮았다. 이제는 일본차까지 따라하다니. 처음 사진이 포착이 되면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실차를 보시고 판단하라고 여러 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보시지 않고 미리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테스트 차량에서 포착된 실내를 보고 최악이라는 반응을 얻었던 GV80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이 공개된 이후에 부정적인 평가는 싹 사라졌죠. G90 풀체인지에 개입한 인포테인먼트가 렉서스를 닮았다고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사진을 보며 위쪽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네요. 저도 이전에 포착된 사진을 보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서로 분리된 디자인으로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렉서스를 닮았다는 말은 없어질 것 같아요. 새롭게 포착된 실내 공간을 보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정말 큰 것을 알 수 있네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제네시스 차량의 계기판 사이즈는 국내 차량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대 사이즈인 12.3인치의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죠. 하지만 포착된 계기판은 한눈에 보기에도 인포테인먼트보다도 상하의 크기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네요. 인포테인먼트보다 시각적으로 좀 멀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사이즈라면 더 작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훨씬 큰 사이즈임을 알 수 있네요. 처음 포착이 되었던 사진에서는 인포테인먼트 부분이 가려져 있다 보니 사이즈를 유추하기 힘들었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사진을 보면 인포테인먼트가 거의 노출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사이즈는 알 수 없지만 비율을 본다면 약 16:9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로가 훨씬 긴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네요. 기존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된 인포테인먼트의 사이즈는 14.5인치였죠. 동급에서 보기 힘든 압도적인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식이 대각선 방식이죠. 그래서 인치수보다는 좀 더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가로로 넓은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다양한 화면을 동시에 보기에는 편리했는데 상하로 높은 콘텐츠를 시청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더라도 계기판의 모니터는 상하의 높이가 인포테인먼트 쪽보다는 큰 것을 알 수 있네요. 중간에 경계로 나눠져 있지만 이 경계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좀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계기판의 사이즈는 약 15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커다란 계기판 모니터는 녹색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설마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최초로 적용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신형 G90은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선보인 적이 없었던 콕핏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기판은 속도나 엔진 회전 속도 등의 차량의 주요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계기판이었죠. 하지만 차원이 다른 정보를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G90 콕핏 시스템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될까요? 최초로 G90에 적용될 콕핏 시스템은 현재까지 철저하게 보안 유지가 되다 보니 어떤 기술을 담게 될지는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현대차는 G90에 적용될 콕핏 기술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죠.
전장 부품의 경우 LG에서 모비스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기술 자료를 알면 어떤 기술이 제공될지 미리 유추할 수 있겠죠. 콕핏에서 제공될 기술부터 체크해보면요. 기존 게이판에서 제공하는 역할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는 역할은 사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진화된 기술인 게이판 화면에 지도를 보여주는 방식이 맵인 방식이었죠. 이런 기능을 제조사마다 부르는 용어가 좀 달랐는데요. 보통 콕핏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기능이 조금 더 제공되는 것이지 한정적인 범위에서 차원이 다른 기술을 제공했던 것이 아닙니다. G50 풀체인지에서 제공될 콕핏의 차별성은 디지털 게이판과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모두 통합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벤츠의 최상위 전기차인 EQS에서 제공하는 MBUX를 참고하시면 그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기존처럼 따로따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닌 통합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중앙 부분에 위치한 이 버튼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기능이 어쩌면 이 통합 제어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커넥티드 운영 시스템인 CCOS를 협업하고 있는데요. CCOS는 커넥티드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엔비디아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AI 기반의 기술이 적용되면서 지금보다 최소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고성능 정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실시간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이런 정보들이 계기판을 통해서 선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계기판의 사이즈가 기존보다 많이 커지게 된 것 같네요. 이런 기술의 일부가 최근 열렸던 독일 모터쇼에서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만든 무인택시, 로봇택시에서 살짝 선보였죠. 로봇택시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사실상 완전한 무인택시인데요. 2023년도에 상용화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전기차 아이콘을 대표하는 테슬라도 성공하지 못한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바탕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정보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통합적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기술을 통해서 주행 시 꼭 필요한 정보인 실시간 교통정보, 공사구간, 맞춤형 육수와 음악 등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차량과 주변 인프라를 연결하는 심리스 컴퓨팅 기술과 운전자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하는 지능형 컴퓨터, 그리고 차량 간의 상태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모니터링 기능까지 제공되면서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보안 컴퓨팅 기술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G50 풀체인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이다가 처음으로 탑재가 되었는데 인식의 정확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대상에 있어서 움직이는 자동차, 사람, 자전거 같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었다며 이제는 정지된 장애물까지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행의 안전성을 포함한 차량의 성능까지도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제네시스 G50 차량에 처음 선보이고요. 시간을 두고 대중차인 현대차나 기아에도 적용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G50에는 자율주행 3단계 기술과 함께 국내 최초로 선보일 한층 진보된 콕핏 기술도 기대감을 높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득 선보일 G50 풀체인지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